안녕하세요. 수원맘 모여라 여러분. 제가 재유업체한 지가 꽤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는 동탄 센트럴파크 동원이라고 해요. 동탄은 동투 동원 이렇게 되는데 동원에서 동탄원 일기에서 유현웅 약속 경란이라는 통증 관리랑 다이어트 전문샵을 하고 있는 유현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샵은 통증 관리.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해서 근골격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는 협착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 단계 근육통이 왔을 때 이제 저희가 그렇게 기능 회복학을 기초로 해서 그 문제되는 근육들을 속근육까지 깊게 관리를 하면서 그거를 풀어주는 그런 통증 관리 전문 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통증 관리 전문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림프 다이어트 마사지, 다이어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샵이에요. 림프는 우리 몸에 이제 림프절이라고 하죠.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첫 번째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적게 먹거나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계속 잔병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림프 배농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 배농을 하고, 그러면서 살도 빼고 라인도 잡고 체지방이나 셀룰라이트 같은 것도 분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코칭하면서 이제 안과 밖을 관리를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저희가 8주에 10kg를 감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0분 중에 8명은 성공을 하세요. 그렇게 감량 성공을 하세요. 그것도 엄청 배불리 먹고 운동 안 하고, 운동은 되게 중요한데 이제 표준 감량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면 완전 최고고요. 그리고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운동으로 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마사지 저희가 이제 림프 배농해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기를 내놓으면은 본인들이 나쁜 음식 안 먹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이제 체지방은 쫙쫙쫙쫙 이렇게 빼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유가 없는, 왜냐면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혈색도 되게 말려지고 톤도 되게 좋아지고 일단 기운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그렇게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들 아니면은 자극적인 그런 걸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 게 싫어져요. 8주 동안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습관에 길들이다 보면은 이제 예전 것들이 싫어져요. 처음은 힘들어요. 일주일 정도는 이제 습관을 이제 불편하죠.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건강하게, 저 또한 그렇게 뺐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고객들을 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임상을 대상으로 해서 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샵입니다. 여기는 저희 샵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1인 1룸으로 돼 있어갖고 좀 편안하고 쾌적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저희 샵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이렇게 조용하고 또 쾌적하고, 저희 창문이 있어서 통풍도 되게 잘 되거든요. 쾌적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여기 와서 최대한 쉬다가는 걸 저는 원해요. 그래서 조금 개인 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두 분만 조용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저희 룸이에요. 이렇게 전반에 되게 좋죠. 카페면 진짜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샵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커튼을 쳐요. 이제 관리가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관리 안할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시켜요. 그러면 냄새도 없고 되게 아주 쾌적하게 받을 수 있어요. 커튼을 치면은 오일 받으면서도 춥지 않고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저희 라인 잡는 기계, 몸 라인을 만드는 기계예요. 보조파하고 열 관리 통해서 이제 우리 손까지 안 미치는 심부까지 열을 보내서 이제 체지방이나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답니다. 샵은 뭐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깔끔하고 조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